안녕하세요. 여경수입니다. 열흘 강의 그레이드일 6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의정관계, 즉 디펜던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이드일에서 이제 의정관계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지 실습과 함께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멀티 프로젝트 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참조하며 프로젝트가 이제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들 간에는 이제 종속성 또는 이제 의정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지는데요. 그레이드는 이제 빌드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들 간의 이제 의정관계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의정관계를 이제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제 URL 부분에서 보시면 의정관계 부분에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튜토리얼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 부분에 의정관계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을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에서 이제 의정관계를 관리하는 이제 목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에서 의정관계를 관리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관계 해결 자동화, 두 번째로 전이적 의정관계 관리, 세 번째로 이제 의정관계 표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의정관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관계 해결 자동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설정 지정을 통해서 특정 위치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내려받거나 이제 복사하여 이제 추가하여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이적 의정관계 관리 부분은 이제 외부의 라이브러리나 이제 프로젝트 등이 추가로 이제 다른 외부의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제 프로젝트를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를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정관계 표시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의 외부 라이브러리에 어떤 이제 버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제 표시해서 의정관계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는 이제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XML 기반인 이제 메이븐보다 유연하게 빌드를 수행하고 빌드 수행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그레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의정관계를 관리하고 추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후에 build.gradle 파일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빌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확인해 보기 전에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 크게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onfigurations 블록이 있고 두 번째로 dependency 블록 그리고 세 번째로 exe task로 이루어진 그 블록이 있습니다. exe task를 이제 먼저 살펴보시면 exe task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 configuration에서 이제 conf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관련 내용, 즉 absolute path로 해서 conf1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경로가 이제 출력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conf1을 이제 따라가서 살펴보면 configuration 블록 안에 conf1이라고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onfiguration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환경 구성이라든가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onf1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dependency 블록에서 conf1에 대해서 gradle API라는 이제 메서드를 설정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펜던시 블록에서 의정관계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conf1이라는 환경 설정 부분이 gradle API라는 메소드에 의정관계가 이제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exe task에서 출력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빌드 수행을 통해서 그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build.gradle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해당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해서 gradle-exe-task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예, exe-task 부분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수행한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좀 개념적으로 도식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환경 구성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환경 구성 부분은 디펜던시 블록에서 이제 의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의존 관계는 외부 또는 내부 라이브러리 또는 이제 프로젝트가 필요 요소에 의해서 이제 참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환경 구성과 이제 의존 관계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환경 구성 부분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즉 태스크 부분에서 지정되어 있는 환경 구성 정보를 참조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빌드가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의존 관계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 관계를 이제 지정하는 방법은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모듈에 대해서 이제 의존 관계를 지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지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그레이들 API 또는 로컬 그룹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 저장소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저장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 의존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파일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지정하는 것이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 관계를 지정할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 관계를 지정하게 되고, 또한 이제 그레이들 API 의존 관계를 지정하는 부분은 방금 살펴본 부분이 이제 그레이들 API를 사용한 부분인데, 사용 중인 API가 포함된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지정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로컬 그룹의 의존 관계 지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그룹에 대해서 내장된 라이브러리를 의존 관계로 이제 지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 관계를 이제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모듈에 관해서 외부 모듈 의존 관계를 지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이제 그룹명, 모듈명, 버전에 대한 번호를 수순으로 해서 순서로 해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 이제 샘플로 보시면 디펜던시 블록 안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환경 구성 하기 위한 이제 부분에서 이제 컴프1 부분에 대해서 그룹명이 나오고 콜론을 통해서 모듈명이 나오고 그 해당 모듈에 대한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순서로 해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보시는 것과 같이 괄호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그룹, 네임, 버전을 통해 가지고도 지정하시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의존 관계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보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외부 모듈 의존 관계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메일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후에 build.gradle 파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봤던 이제 실습 예제와 다르게 repositories라는 이제 블록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epositories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라는 부분인데, 이 repository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빌드 수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하기 위한 그런 저장소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환경 구성을 위한 컨피그레이션 블록이 있고, 저장소 블록이 있고, 또한 디펜던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디펜던시 블록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컴프1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룹, 모듈명, 버전 수순으로 해서 이제 작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exe task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환경 구성에 대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로가 출력되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빌드 수련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레이들 exe 태스크라고 입력하고 이제 빌드를 수행해 보시면 빌드 수행 결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dependency conf1이라고 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내려받아서 그 라이브러리가 위치해 있는 경로들이 쭉 출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